안녕하세요. 오늘은 원미면옥 냉면 먹으러 왔어요. 이거 되게 유명해요. 벌써 되게 오래된 집이기도 하고. 네, 처음에 육수 주는데 이게 간이 안 돼 있어서 밍밍해요. 이쪽으로 이렇게. 이거 김치 단무지고 아니 무절임. 네. 이거 이거는 이따가 그냥 먹다가 심심하면은 다대기 넣어서 매콤하게 드시라고. 여기 숟가락이 없어. 어, 양도 엄청난데. 이게 보통인데 양이 이 정도인데. 과연 그 맛은? 강육수 베이스에 살짝 순수한 맛. 짜자. 잘라 먹는 거. 순수하게 싫으시면 이렇게 사대기를 추가해서 먹으면 되겠습니다. 매콤하게 간 냉면 맛. 다 되게 풍미하다. 아, 여기는 이제 삼복에 어울리는 집이 아닐까 싶어요. 주차장도 이렇게 넓은데 항상 사람들이 꽉 차있어. 지금 월요일 점심이거든. 근데도 주차장에 자리가 없을 정도. 아, 일단 저렴하고요. 양 많고요. 그리고 일단 냉면에서는 2단변식까지밖에 안 되는데 얘는 3단변식이 가능한 냉면집이에요. 그리고 양도 진짜 많습니다. 저처럼 좀 푸드파이트급 체격을 가진 사람도 배부르게 먹을 수가 있어요. 다음에도 더 좋은 맛집 찾아올게요.